지금 참나체험 학당에 오셔서 몰라 하시다가 바로 되실 때도 있죠. 그분이 지금 8급, 7급이 아니에요. 요 부분을 점검하신 뒤에 공인, 그거는 암하고 프로 급수는 저거 통과해야 나옵니다. 개념적이 이거 이론 심사 필기 시험까지 봐야 돼요. 아공 복공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고 그 체험을 하시면 비슷한 체험 같지만 같은 체험 같지만 맛이 달라요. 여러분 털린 업장이 달라요. 아무리 참나랑 만나도 아공 복공 물어보면 머릿속이 캄캄하면은 지적인 업장은 안 털린 거예요. 지금 심리적인 업장만 털렸지. 지적인 업장이 털렸으면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당연하게 그걸 알고 있어요. 그건 당연하지. 공부하면서 그거 모르면 안 되지. 이 말이 나오는지 참나가 상나가정하다고? 갑자기 이게 당황하시면 그러니까 알만 하신 체험을 했는데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생각을 안 하면 몰라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단계예요. 생각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. 이미 체험이 없진 않지 않냐 이거죠. 그래서 작은 부분들에 가서 이렇게 체험에서 자명하게 쌓아가면 큰 그림도 점점 개념이 심화되다가 체험적으로도 나는 그거 체험한 것 같아.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자명하게 올 때가 온다면 내가 원만하게 다 알진 않지만 아공의 진리가 우주에 존재한다. 이게 체험적으로 자명하다 이 말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7급이 튼튼해집니다.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. 지금 오늘 첫 페이지 한 장 했는데 여기 이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죠. 공부의 첫 길을 열 수 있으면 그 다음은요 이제 갈면 돼요. 지금 나름 고속도로 지금 통과한 거 아닙니까? 이제 지금 이 9급까지 아니 1급까지 가는 길을 하나의 고속도로로 이미 진입 처음 도로 진입하는 부분을 다룬 거예요. 체험이 됐으면 진입하신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 길에 진입하신 거예요. 그 길 진입하기 전에 막 지도 한번 더 뒤져보고 더 뒤져보고 하다가 맞다 여기다 하는 그때가 온다고요.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? 계속 달리면 돼요. 그 심화 자명함이 심화되는 거에 따라 자 깨어있기만 해도 아공 복공의 진리가 이제 이미 자명하게 인가가 돼버린 상태가 자꾸 연장을 시켜보는 겁니다. 그거를 그냥 몰라만 한 시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6급 5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참나와 에고에 대한 선명한 아공 복공의 지혜를 갖춘 채로 몰랄 하실 수 있을 때 5급 6급인 거예요. 정식 5급 6급이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선정만 늘리는 것밖에 안 돼요. 석가모니도 선정만 하고 있는 힌두교인들 비판한 건데 실제 힌두교인들도 선정만 하지 않습니다. 지혜 다 갖춰요. 근데 지혜를 더 강조했던 거죠. 저 정확한 지혜를 강조했던 거죠. 석가모니는. 석가모니께서 정확한 지혜를 강조했던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는 아공만 얘기하셨지만 복공까지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해 볼 수 없냐는 거죠. 그걸 정확히 설명해 줘야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는 거죠. 이 이론들은 지금 대승불교 경전 뒤지면 나옵니다. 부분 부분.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얘기해 줘야지 부분 부분 나누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7급 되시고 싶으시면 대승기신론을 많이 보세요.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. 그 뭐 이렇게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제가 뽑아서 그걸 보여드려야죠. 다 연결을 지어서.